발빠르게 모아서 알려드리는 용인 생활 꿀팁 발바닥 소식 시작합니다. 좋아요 준비됐나요? 고향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고향, 응원하는 지역과 같이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기부를 받은 지역은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에 따른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농축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상품, 상품권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부받은 지역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꼭 먹고 알먹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요? 기부는 고향사랑이엄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기부하거나 농협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는데요. 단 거주자 본인의 거주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고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완료하고 나면 고향사랑이엄 홈페이지에서 적립된 기부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사용해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 역시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했으니 용인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마음 많은 용인시민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바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 안녕.